차이죠. 예.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요, 또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칭찬받으시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뇌세포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유대인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다 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거기에 가는 그 회로가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칭찬을 해가지고 자꾸 좋은 거를 자주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특히 질문할 때, 오, 그거 정말 훌륭한 질문이구나. 아, 저 좋은 질문이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은 꼬마가 분명히 다음에 또 해요. 예. 맨 도파민을 먹었거든. 그거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위대한 그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뇌에는, 예, 가운데 부분에, 예, 쾌락에 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칭찬을 해가지고 도파민이 잘 나오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하면은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회로가 만들어져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면 그걸 사람들은 이제 습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요, 예, 이론이에요, 이론. 원래 이론은요, 여러분들 이제 듣고 나면은, 아, 들을 때는 그냥, 아, 그럴 것 같아. 거기서 떠나면 다 잊어버려. 무슨 소리야. 예, 네, 이론은, 예, 약간 허망합니다. 근데 실습을 해봐야 돼, 실습을. 예, 실습을 해봐요. 그래야지 기억이, 예, 그것도 이제 저기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그 이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창의력 왼손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손가락 이렇게 됐죠?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물상 시간이나 이럴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게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제일 긴 손가락, 이거를 시간축이라고 보고요. 예, 시간축. 이 두 번째 긴 거를 이제 공간. 예,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제 분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어떤 이제 뭘 이제 새로운 걸 만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딱 하시고 왼손 법칙을 딱 펴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시간 쪽으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위치를, 공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할,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KBS.